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용기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시니 오늘도 귀한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시어 불러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있기를 원하옵나니, 거룩하신 주여,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에 대해 감춰주시고 주의 성령에 나타나신 것 같은 능력을 인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사람은 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뿌리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전격해 하시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사 수많은 죽어난 영안이 영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비밀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까지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랑을 보이라 하면은 뭘 보여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지를 몰라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곧 능력이거든요. 거기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있을 때는 그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는 그 능력을 말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가난도 이길 수 있고 궁핍도 핍박도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 대창이 맞아도 감옥에 가도 오직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종키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능력이라 하면은 막 악쓰고 성령 받으라 악쓰고 해야만이 뭐 능력이란가 봐요. 십자가 도가 능력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에서 베드로서 1장에 1절에 쏙 읽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뭐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에 붙잡힌 자들이죠. 그럼 1장에 그것을 더 아주 깊이 베드로가 말할 때 뭐라 하냐면 18, 19절에 자, 너희가 아르거냐 너 조상의 망령된 행위시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너희가 구속됐다. 십자가에서 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비밀인데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이 말을 이 능력이라는 것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책임 누가 있어요?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입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십자가에 두거든요. 그 십자가의 피로 오늘 카톡에 올린 것이 내가 올려놓고 어젯밤에 다 준비해서 이제 글씨 이제 딱 이제 그림만 있으니까 글씨 넣어서 만들어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 거기에 엘릴리 라마 사박다니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니까 했을 때
자,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나도 모르게 이제 딱 했는데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아, 십자가에 버리셨구나.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크게 은혜 받았다고 이제 막 문자 이렇게 오고 그러더라고. 어떤 분들은 아버지요, 그 말 써가지고 이제 느낌표 붙잡고 이렇게 오고. 아니, 오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아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면서 운명하신 날인데,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번에 여기 이제 녹화 뜨고 가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나 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타이틀만 해놓고 계속 이제 기도하고 하다가 어제 학술원 강의 갔다가 이거 더블 됐어요. 어제 갔다가 오니까 저녁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거 그때 작사, 이제 그때부터 작성해갖고 새벽 2시, 3시에 끝나거든요. 이거 한 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른 사람 몰라. 우리 집사람은 알아요. 아, 자만적한 거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끊을 수 없다.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권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려고 구속에 피 흘렸던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당기고 밀고 그 전하라고 밀어본다는 거죠. 이 강대상에서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된다면서 결국 예수의 생명을 내주는 것이 전파되어 십자가에서. 그래서 야고보를 읽다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그걸 받아보면 깊은 것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시리라도 인내해라. 나중에 그 인내하면은 온전히 다 참으면은 너희에게 아주 좋은 것을 굽혀서 주려고 그런다. 그게 행함의 믿음은 율법식으로 이렇게 남한테 보여서 자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내가 행동을 나타내는 게 행동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여야 되니까 사랑을 받은 주의 종들이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뭘 줘야 돼요? 예수 그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고 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서 구속의 사랑.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누가 끊었냐? 끊을 수 없다. 예.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법이 지하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키지 않느냐? 예수의 십자가 흘린 피로 너희를 다 용서해 주고 다시 새롭게 거듭난 것이 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었던 걸 믿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목사님들이 많이 만나던 데가 이 구속의 사역 이야기예요.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또 이야기해. 어떤 분들은 복음하고 구속하고 뭐가 틀려요? 이렇게 이걸 모르는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또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창피하게 사람 많은 목사님들 많아서 물어봐. 창피하게 교회도 또 지어가지고 하면서도 그걸 몰라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우리 주가 중요하냐면요, 나를 구속하신 주라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 기도를 시키면은 기도한다 보면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당연한 걸로 끝나요. 그래서 나를 그런다. 우리 주, 나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그 사랑을 계속 마음속에 그 은혜를 내가 품고 살기 위해서, 안지오를 위해서. 자,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와 넉넉히 이기리라. 도살 양같이 어디가 그렇게 취급받아도 누가 안 알아줘도 때렸든지 못했든지 말씀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사도 바울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내게 능력 준 자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줬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줬어요? 직접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렸던 주님께서 다미의 도상에서 만나서 직접 봤다. 그러니까 수많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교회 큰 교회 그런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 교회는 죽었습니다. 그럼 자기도 죽었다고 해야지 자기 교회도. 그러니까 자기 교회는 이제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게 마음이 왔다 하면서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또 그거는 뭐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 하나님이 우리 혼자 그만두지 않고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놔둔다는 거죠.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하나님 사랑한 자를 어떻습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하나님께서 힘을 합쳐서 선을 이룬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힘은 진짜 영적으로는 영이죠. 영.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백을 채워줘요?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 받은 거, 명하신 거 다 행한 후에 와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귀신도 짜내고 선제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했다고 자기들이 했다. 우리가 그래요. 성경 읽어보면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그랬다. 우리 항상 아무것도 없어. 주님께서 와가지고 무익한 종이라고 해라. 그냥 하나님한테 이? 자 죄인 중에 계신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받게 하고 또 귀한 사명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그들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이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부른 그 사랑 나 같은 거 버려도 하나님 아무 손해 날 것도 없는데 나를 그토록 사랑했다 하면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 그 능력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아까 부른 찬송 같이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다 쓸 수 없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가.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두 분류요. 육신적인 목사가 있고 영적인 목사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어쩌든지 학생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전부 똑같이 취급해 주더라고요. 나는 그걸 안다 그랬어요. 육적인 목사가 있고 영적인 목사가 있다. 하나님은 영적인 목사를 쓰고 육적인 목사를 안 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러죠. 나는 다른 걸 말하냐 말씀을 하냐 당을 짓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라고 그래요. 육신적인 당을 짓죠. 그 사람들은 자기 며느리가 이 휴대폰 그 대표를 하는데 그 천만 명 서명해갖고 휴대폰 그거 해갖고 그 대모는 뭐 백만 원씩 준다고 이런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혹하니 예 육신적인 것이 금방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뭐 얼마씩
그냥 계속 준다고 개척해 하니까 500만원 내면 한 달에 계속 평생을 얼마씩 준다고 하니까 500만원 또 빚내서 갖다 줬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육신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어려워요. 우리 영에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이? 옛날에 원장님 가서 뭐 피 뿌려온다고, 그게 정답이에요. 예, 우리 영혼 속에다 피를 뿌려줘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살을 찍고 피 흘렸다가는 예수님을 전달해줘야, 예? 전달해줘야만이 이 영혼이 살 수 있고 생명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세 끼 밥 먹고 평생을 먹는 것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데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랑을 먹고 사는데 사랑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거든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먹이는 거예요. 먹여. 그러니까 나이 보면 맨날 예수 이야기 한다고 그러고 십자가 이야기 한다고 그러고 미련하고 버릴지 못해도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건데 안 먹으면 육신적인 생각이 나가지고 금방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육신만 대군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유월절 어린 양에서 피를 발라서 거기서 그 피 때문에 너희를 구속해서 광야 교회로 이끌어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고요. 육신적인 생각하고 자꾸 애굽에 있는 거, 아유, 그때는 잘 먹었는데 뭐 이런 걸 생각, 육신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잔뜩 났죠. 노아 홍수 때 멸망시켜버린 거지. 너 홍수 때 다 씻어버리고 열혈 식구만 남겨놨어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도 않고 새로 시작하세요. 한국교회가 죽었다고 하는 목사님들 내가 그랬어요. 한국교회 예주가 육신적으로 한 교인을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피값을 사서 피가 생명으로 전하는 그 교인은 지금도 살아있다. 어디서 교회가 죽었다고 하냐. 함부로 그런 말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말할 때는 말씀에 근거가 없는 것을 절대 말 안 해요. 그렇게 나보다 말을 잘 안 한다고 그래. 아니 쓸데없는 말을 뭐하러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살의 영과 취급을 받아도 인기가 없어도 나는 그렇게 취급 받아도 나는 하나님께 주신 거 그 사랑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 구속이라고 하니까 맨날 그것만 하는데 그게 사랑 이야기야. 사랑 이야기. 사랑을 먹고 살아야지. 사랑을 어떻게 먹어?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어디서 나타내서 화목제물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백성을 구속하려고 예수 그들을 자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전부 다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아침에, 그 아침에 여기 오니까 좀 일찍 보냈죠. 나중에 한 10시나 9시 반이나 보냈는데, 여기 오기 때문에 일찍 보냈는데, 서울에 그 신천에서 전부 빠져나온 아가씨가 있거든요. 그 아가씨가 먼저, 내가 거기다 일부러 내가 백성의 죄를 구속하여, 구속소리 5년을 그 신천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구속하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엘릴리 라바 사막 때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부르셨나니까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고 내가 일부러 그 아가씨도 보고 다 보라고 다시.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아가씨가 아멘하고. 그래서 그 아가씨가 신앙에 예, 한번 상담 좀 하자고 해갖고 날짜 잡아서 전부를 갔었어요. 가니까 나는 혼자 있을 줄 알았지. 그러니까 뭐 침력이 다닌 사람, 뭐 감리교, 순복음도 다 다녀봐가지고 하여튼 그 청년들 몇 명이 딱 모아놓고 자기한테 말했던 구속에 대해서 말했던 그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 해갖고 모아놔서 이렇게 찻집에다가. 그래서 내가 또 길거리에서 이렇게 나를 그 신천지로 끌어당기려고 나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낚였지. 내가 구속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가 베드로 지파가 성경이 어디 있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아니 베드로 지파가 성경이 어디 있어요? 안드레 지파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만희가 만들어 놓은 거지. 말해라. 다른 거 물어보지도 말고 한 가지만 물어보자. 그러니까
한참 있더만 없는데요. 그래. 아, 없으면 거기서 나왔네. 그랬죠. 무조건 그냥, 나는 그냥, 막 자질적으로 막, 아, 이렇게 막 들어놓고 그런 말 못해요. 딱, 뭘 말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었고, 탁 찌르죠. 그런데 둘인데, 하나같이만 그렇게 하고 만났는데, 그래서 또 그 찻집에서 만나가지고, 여러 명 데리고 나와서 이제, 꼭 목사님 말 들었다고. 거기 침례교회 다니는 목사도 있고. 그래서 다 가봐도 교리가 전부 틀리대요. 교리가 틀린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한 권이야. 똑같아. 구성을 받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간다 그랬지요. 어디 요셉 지파, 베드로 지파, 14만 4천, 거기만 천국 가냐. 이만이야 그런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창피한이지만은 합성 쪽에서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게 돼서. 아, 이만희한테 가서 설교 한번 듣고는 얘가 진짜라고 가버린 거야, 거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냥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육정인 목사도 육정인 목사. 공부를 많이 했어요. 육적으로 하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는 이만희가 거짓말해도 열두 지파 뭐, 자기들, 뭐, 베드로 지파, 그 지파가 뭐, 14만 4천이나? 그 사람 천국 간다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에 어디 베드로 지파가 14만 4천이나 있냐, 그 지파들이. 구속하면 입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아닙니다. 그리고 땅에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안 했냐, 그 14장, 읽어봐라,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 아가씨들이 있는데 다 이제 그 계속 그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하니까 그 이제 침례교단이 그 젊은이가 목사님 꼭 다음에 한번 더 듣고 싶다고 나보다 세미나를 하래, 세미나를 하래. 아가씨들이 그러더라고. 나보다 세미나 하면 가겠다고 그래. 세미나는 함부로 내가 뭐 한 달에 한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줘야 하지. 그럼. 뭐 우리들이 준비하면 할 거냐고 그러고 그래서 그 침례교 다닌 그 청년은 목사님 꼭 저녁 한번 내 뒤집어 할게요 그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일가니까 저녁에 이제 끝났는데 그렇게 새 언약이라고 이 요한계시를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해도 거기서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니까 이 아가씨는 아주 복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구속에 대해서 내가 30, 40분 길거리에서 그냥 막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끄집어 내가지고 그 아가씨를 통해서 많은 그 빠진 사람들 좀 건져내놓으면 썼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새 언약, 요한계시록은 새 언약이라고 하고. 아니, 성경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아,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모세도 피부를 갖고 언약을 세웠고, 그것은 옛날. 새 언약, 예수님 오셔서 피 뿌려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의 새로. 요한계시록이 무슨 새 언약이냐. 어제도 목사님 만나셨죠. 아니, 목사님이 뭔 날 모르라도 너무나 모른다고 말이야. 새 언약은 필요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징조다, 징조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징조, 앞으로 대해질 일이 징조지, 새 언약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해도 그 합동체 그 목사의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거기, 아, 이만이 말이 맞다고, 거기, 어디 가서 불쌍히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끊을 수 없다. 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 봐요. 우리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 가면 지하서 사람 만나면 꼭 꼬마 손을 잡아. 안 잊어버려. 똑같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조금만 하면 빗겨져서 잊어버리니까 영적인 고아가 되면 불쌍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꼭 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알면은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하고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하고 그럴 건데 육적인 사람은요 그 단계를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와야 세상을 볼 건데 깨지 못하고 무겁다고 육신적인 것을 깨지 못하니까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 사랑을 모르는 말로는 지식적을 많이 읽어갖고 말로는 아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려고 하면은 나타내지 못해요. 행동으로 나타내 행함이 뭐예요? 그 말씀 수많은 사람들 그걸 주는 하나님 사랑을 또 먹여주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은 그래서 피를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마태 2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많아서.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간질하고 막 세상적인 것으로 득세해갖고 난리 나면은요,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아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거죠.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앞에 그들에게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찾으려고도 찾을 수 있다. 수많은 그 유튜브에 나온 그 목사님들 보면은 교회가 죽었다고 하고 뭐라 하냐 어떤 목사님 뭐라 하냐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고 그래요. 아 목사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말도 같은 소리를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그렇게 그 사람 다 뭐예요 영적인 목사가 아니고 육적인 목사들이에요. 육적인 목사 영적인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물 한 컵 주면 감사합니다. 옷 입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 아주 항상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해요. 왜?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땅의 것 갖고는 그것이 사도 바울 말하겠지 비선으로 여겨버려 안 여기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이 영혼 안에다가 육적인 것 몽창 넣어놨는데 구정물 한번 휘 젖으면 그냥 구름을 막 나오잖아.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좋은 걸 넣겠어요? 새 푸대는, 새 푸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간의 사랑은 식어가지만 지금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빛깔을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자체가 성전이거든요. 이걸 하나님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자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례라 공고라 핏발라 지게라 적시라 예배라 하려 어떤 것도 내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 도살량같이 여기를 받아도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기를 말며 우리가 넉넉히 뭐야 사도 바울처럼 태창이 맞아도 이기고 감옥에 가도 이기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나는 부자다 그래요. 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때문에 부자.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 밖에 잘할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양식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의 양식. 그러니까 십자가만 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하는 살을 찢어주고 피 흘렸다. 이게 우리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그게 예수님도 그래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아무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죠. 내 살은 참된 음료,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예수께서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었던 베드로에게 너희들도 가려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갔는데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누구로 가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살을 찢어 피를 흘리고 이거 없이는 한 사람도 천국 갈 수가 없겠다. 이걸 뭐요? 구속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구속함을 입은 사람. 십자가에서. 백성제를 구속하러 왔다. 엘리엘 라바 사박 때 나야 한다. 어째 나를 오셨나니까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려고 십자가에다 버리는 거죠. 피 흘려야만 되기 때문에.
이사야 49장 15절 아주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났어요.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육적으로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영의 사람들 들었을 때는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이에요,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히 긴다고 그러죠. 응?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누가 도살을 양같이 핍박하고 해도 넉넉히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히 여긴다는 우리를 불쌍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담이 죄를 졌는데 불쌍히 해서 그 죄를 용서하려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십자가에다가 피 흘렸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거듭난 중생의 시선, 그것 때문에 성령으로 새롭게 너희를 했다. 그 십자가 구속에 피 흘렸던 것을 너희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창조했다고 말이야. 새로운 피조물을 이렇게 새로운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는 동안만 먹고 마시고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배웠다 해가지고 그것을 배운 지식을 육적인 말로 전한 것하고 하나님의 나를 성령이 나를 도구로 삼아서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영의 말씀하고는 전혀 똑같은 말이 틀려요. 예, 강대선 섰을 때는 무슨 말이에요? 영의 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영혼들을 막 뒤집어 엎어불고 우리가 피만 뿌려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서 피만 뿌렸는데도 어떤 사람은 뒤집어지고 어떤 사람은 병이 떠나고 어떤 사람은 뭐 귀신이 약수고 떠나고. 그러니까 귀신이 약수고 떠나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식. 어떤 사람은 씨를 뿌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맨날 속이 잡쳐만 있어. 그러면 갈아엎어야지요. 그럼 그 피, 보혈의 능력이 그 전달만 했는데 그 사람이 막 뒤집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영적인 사람이. 오늘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은 육적인 목사가 되면 절대 한 영혼도 구원 못해, 육적인 목사. 누구같이 뭐 70만 자기가 구원시켰다고, 아이고, 한 명도 못 시켜요, 우리는. 그 조영기 목사가 뭐 당을 만들어야겠다고 뭐 무슨 당 만들었다고? 아이고 당을 짓는 자들은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 읽어보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 예, 육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장경동 목사한테 옛날에 이달이라고 한 자가요 김기동 목사한테 훈련 받았을 때 이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기동 목사 죽고 와서 뭐 스타같이 날마다 다니는데 아이고 뻥치 한 번은 지금 유튜브 나왔을 때, 뭐, 자유통일당 정거위 만들었고 하니까는, 아, 거기 안 한다고 자기, 아, 하나님 임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그, 뭐가, 그 속은 좀 차 있나 보다. 그랬더니, 아이고, 또 나와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인은 죽었어요. 근데 핏값을 세워가지고, 보혈의 능력이, 찬송이 살아있고, 보혈의 능력이 입에서 나가는, 막 뿌리고 막 신고 하는 그런 데는 교회는 살아있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많다고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관심이 흩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생활 애굽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안 흩어졌어요. 때가 되면 모세를 훈련시켜서 보내잖아요. 안 흩어져요. 변한 것은 누가 보냐? 우리가 변하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도가 쉬워지지 않아요. 뜨거워, 항상 뜨거워요. 하나님 사랑은.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지금도 십자가의 사랑은 그것이 성령 역사로 전달됐을 때는 거기는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운 열기가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막 뜨겁다고 막 몸부림치고 뒹굴뒹굴 굴기도 하고 막 아 무조건 그것도 없는데 무조건 가서 막 굴으라고 그러고 막 뒤에서 막 머리 막 뒤로 제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핏불임이 들어가면은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를 사랑하사 지키고 보호하신다. 끝까지 넉넉히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자기한테 그런 어려움이 왔어도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 몸에서 예수 그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자기를 사랑했던 엘리 라바 사박대 나는 어째 나를 버리신다 하면서까지 피 흘려서 자기를 사랑했던 그 주님을 로마서 8절 3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사랑해서 끊으려 한란도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예민이나 칼이나 도살을 향한 치기를 봐도 절대 끊을 수 없다. 그리고 39절 말하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신 주를 말합니다. 우리 주 그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헬라가 30년 공부한 사람과 같이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답답해 죽어서 답답해 헬라 30년 했다고 해서 오너 해놓고 이것은 무엇이었죠? 다 육적인 걸 영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육적으로 이렇게 풀으니까 영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구약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광야 교회로 나올 때 그때도 십자가에서 문술죄에다가 구속의 피를 흘려서 나왔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그 피 때문에 그것을 믿게끔 했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라 예, 그래요. 너희를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느냐 그걸 바라봐라. 자 어떻게 사랑했냐. 자 세상이 변하고 인심도 변하지만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 사랑을 계속 전달해야 돼. 사랑을 전달하면 뭘 전하는지 뭘 전달할지 몰라요. 사랑이 십자가에 구속했다는 사랑이에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비밀. 이걸 말을 거의 다 안 해요. 신명기 30년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지금 교회가 항무지나 똑같아요.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 같은 데죠. 거기에서 핏불을 받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구약만 지키잖아요. 신약은 더 잘 지키죠. 하나님은. 그들은 예표지만 지금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광야 항무지 같은 이 세상에 지금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특수합니까?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셔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먼지만 들어가려고 해봐요. 눈이 깜빡 금방 막아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누가 건드리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한테 뭐 그 사랑 줘라 십자가에 도는 능력이다 그 사랑 줘라 하면서 성경이 수없이 말하는데 육적으로 이게 언어로 푸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저 지하수 물처럼 흐르고 있어요. 내가 날마다 한 장씩 그림 그려가지고 그 깊은 산 속에서 폭포처럼 물을 떨어지는 걸 그린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는 보고 아 세상에 이 일급수도 중요한데 안 돼,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수든 특급수는 더 중요하겠다 이걸 누군가는 깨달으라고 내가 그걸 그리는 거야 계속 누군가는 깨달으라고 그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 목사님 폭포 선생님 그 잘 그런데 이렇게 하지만 그걸 기도하면서 잘 보면 아, 우리 그 일급수 그 높은 데서 계곡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더 좋은 하늘의 특급수를 우리는 먹고 사는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계속 말씀 갖게 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보는 거예요. 그 시간 많이 걸려요. 아니, 그걸 그려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이제 하다가 한번 해볼까? 나는 그런 생각을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 같아. 해볼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고 이제 그냥 생각이 난 대로 한 거예요.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도 욕심들이 그냥 족자에다 한번 그려봐서 족자에다 이렇게 옛날에 교회 다 있다고 하더라고. 요양사 온 그래서 자꾸 그걸 이제 생각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으라고 내가 그거 보면은 자꾸 목사님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다가 교회 나가지 못하고 그 족자 하나 그 쿠팡인가 거기서 주문해 갖고 하나 해갖고 이제 모르게 줬어요. 그냥 걸어놓고 계속 하다 보면 교회 나오겠지. 고린도서 4장 8절 10절. 네? 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져 십자가에서 나에게 구속이 필요했던 예수 그들을 날마다 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짊어지는 거 맞죠? 짊어지면 우리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십자가를 계속 내 몫에 태운 십자가 누구는 안 질까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보여. 눈동자에 보여.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당하여도 예수의 생명 때문에 이? 새로운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뭐합니까? 나타내준다는 거야. 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킵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랑하는데 독수를 같이 또 연단시킨다는 거야.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은 못 살아가니까 단련시키는데 독수를 같이. 독수를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그 높은 데서 새끼를 그냥 날개 돋을 때 떨쳐버려요. 떨치라고 살으라고 바닥바닥 막 날개지다 하면 그 날개가 힘이 생긴다고 해요. 그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 어미가 받아가고 올라간 것처럼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이 되면은 그런 시련이 온다는 시련.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방 죽을 것 같아도 안 죽고 다시 바닥으로 올라가고 또 바닥이 강하게. 그러니까 독수리만 태양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그 높은 것을 온 천하를 다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받아야 되고. 하나님 왜 나만 고생시킵니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 부활이 없어요. 자,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의 너 불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하신다. 다시 떨어지려면 팍팍팍 해갖고 날개에 이제 두께 힘이 생겨서 떨어지려고 하면 어미가 딱 바닥 올라고 또 떨쳐갖고 또 바닥 올라고 그런 아주 강한 세 중의 왕의 독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독수리 여호와를 앙망하라.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갈 것이다 한 것이 그 말이에요. 훈련을 다 받는다는 거죠. 훈련을 그냥 독수리 같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욥이 2, 3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려. 단련하신 후에 독수리 훈련시키듯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픈 것도 몸 아픈 것도요 아유 하나님의 짜증낼 것도 없어요.
주여 감사한다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욱. 사도 바울이 그 약했을 때 약한 그 주님한테 고쳐달라니까 안 고쳤잖아요. 너가 약할 때 더 강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려고 약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온전히 기쁘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기 위한 욕과 같이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모세는 40년 자 아브라함은 그 광 이거 갈대아 우라에서 어디까지요? 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엄청난 그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런 시련이 있어도 그들은 인내를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리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시련도 주고. 훈련도 시키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이라서 요란한데도 다윗을 뭐라 합니까? 자, 그 요란한데도 잠을 자기는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걸 편하게 잘 수 있도록 그 전쟁 통해서도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러게 이 코로나19가 몇 년 동안 왔는데도 진실을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오히려 그것이 자기 믿음생활하는데 단련되고 아주 더 귀중한 것을 많이 얻은 사람이 많아요. 육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코로나 때 믿음 떨어졌다고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것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 사랑이거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자식들은 그 정도로. 그런데 어머니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어머니 모성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 불붙듯 하는 사랑이다.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은 사랑이 불붙듯하게 일어나는 사랑.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한 나를 보내셨나이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서 다 흘려주기까지 그런 엄청난 나의 어머니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이거는 육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났을 때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자,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 이게 그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내가 옛날 전도지 앞에다 그랬죠. 온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이렇게 전도지 제일 앞에다 해가지고 막 돌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도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시간이 없어요. 짧은 생활에 하나님께서 4년 끝나면 오늘 불러갈 수도 있고 내일 불러갈 수도 있고 모레 불러갈 수도 있어요. 자 조금만 더 있다가 껄껄껄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시간 매 시간 시간이 그렇게 혼자 자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찬송을 듣고 내가 오면서 집에 오면서 전철 타려면 한 30분 걸어오거든요. 한 30분 거리에 전철 타려면 일부러 버스 안 타고 운동장 걸었거든요. 걸어서 전철 타는데 거기 전철 탈 때 뭐가 좋냐면 30분 가야 되니까
뭐 맹타 없이 그냥 거는 것이 아니고 찬송을 그동안 계속 불러와요. 그렇게 기뻐요. 찬송 불러. 오늘은 계속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 나오는 거야. 계속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멀리 삼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계속 그 사랑만 전설을 탈 때까지 그 찬송만 불러.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이라도 그 아무것도 아닌 시간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영적인 존재한테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무 목적 없이 걸어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송이 있고 먹는 것도 그냥 나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 호세아 11장 보면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아드마같이 놓는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주에 멸망하거든요. 그것까지 멸망 안 해준다는 거예요.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너희를 용서해주고 싶은 그 긍휼이 온전히 풀붙듯하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다 죽었다 해도 이? 그 사람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교회? 하나님의 불같은 핏부림이 있는 교회. 십자가에서 핏부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소망이 넘쳐요. 아니, 어떤 교회가 죽었어? 교회 죽었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인간들의 그 손아귀에서 어렵다고 하고 끝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지는 사랑. 그 사랑을 나한테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방송을 듣는 각인의 목사님들 진실로 이 사랑을 성도들에게 주면서 성도들한테 속으로 아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어야 돼요. 씨를 심어야죠. 그래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께서 악을 심으면 악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돌았다는 것은 용서 싶은 그 마음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우리 용서해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99마리 두고 이런 한 마리를 찾으러 주님이 간다고 그러지.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심령으로 우리는 목회를 해야 되고 그런 심령으로 부흥회를 해야 되고 그런 심령으로 많은 성도들을 먹여야 된다는 뭐 먹고 살아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사랑이 뭐요? 십자가 구속의 사랑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 이단대하는 열두 지파하면 십사만 산다. 아이구나 말다 같은 소리를 들어. 목사님들 또 꼭 그 천 몇백 명씩 모였대요. 이렇게 그 들으러 가 또. 근데 이 말이야 뭐라 하냐면 목사님들 어느 지파에 속했어요 이래. 성경에도 없는 말에도 목사님들이 쫄아갖고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 보면은 육신적인 목사들이에요. 육신적인 목사. 영적인 목사 같은 뭐 어디가 지파가 있냐고 말이야. 어디가 지파가 있냐고. 살아있는 사람 같은 뭐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 같은 뭐는 어디가 하나님 말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래도 응 저래도 응 세월만 지나면 아이고 사력이 나오니까 군 갖고 자가용 다니고 먹고 다니고 좋으니까 끝날이 어떻게 해서 끝날이 심는 대로 가서 심는 대로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의 피를 인하여 저주가 임하지 않았어요. 신학 확실한 실체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요 실체예요. 실체 지금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예요. 실체 육적인 말로 들으니까 이게 실체가 아니지 이 말씀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다는 것은 자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못 끊는다 했으면 이건 영적인 사람은요 이 실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는 않죠.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것만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러니까 내가 적어놨어요. 1번. 사랑이 그리스도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렸던 그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강권한다고요. 붙잡는다.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그 사랑이 나를 감싸주고 그 사랑이 그 사랑을 전할수록 떠밀고 이끌는다는 그 사랑이 모든을 한다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믿는 자에게.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세력과 심으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이 아담 때문에 죽어버렸던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그 산 자들은 다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자. 이거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부터의 증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사에서 무슨 증거라도 예수부터의 증거자가 돼야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서 내 증인이 되라. 권능이 무슨 권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능력. 성령이 임하면 그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 증인 자기 생명을 걸고 순교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 사랑이 중요하냐?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 중요하냐 하면은 그저 사랑에 붙잡혀 사는 삶이 최고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사랑에 붙잡힌 삶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이에요. 최고의 삶. 이걸 잃어버리면 60만 대원이 강에서 죽는 것처럼 다 죽여요. 가지도 못하고. 근데 누구만 갈릴까 요수아는 그들과 달랐다. 변치 않는 사랑이. 그러니까 예수 이 십자가 사랑에 기초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진 생활 그걸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랑에 녹아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두렵지 않고 부럽지도 않고 자 예수 그들 위하여 사는 삶은 할 수 없이 사는 일이 아니라 부득이 불가피하게 하는 일이 아니 체면 유지 예모를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실천, 실천이에요, 실천. 이 실천이 없는 사람은 뭐랍니까? 행함이 없기 때문에 죽음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에서 봤을 때 자기 자식 100세 난 아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독자에서 봤습니다. 죽은 자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또 살릴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만을 믿는 사랑이 더 강했기 때문에 독자도 드릴 수 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자신을 주를 위해서 생명을 다 드린다 해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진실로 교회를 살아갈 수 있고 교회 한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만날 때마다 예배될 때마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고린도서 16장 22절은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어떤 자들이요, 총리장이고 노회장이고 소용없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 점을 딱 찍어버렸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다. 저주다. 주께서 임하시라. 반드시 심판을 오신다는 거예요. 구속함을 입은 자를 데리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구속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함력에서 하나님께서 불륜 교단에서 함력에서 하나님 일을 이루는 그 구속을 입은 자, 그들을 데리러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데리러 가요. 주여 믿습니다. 무조건 아이고. 그 속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 말이 뭐예요? 주, 나를 구속하신 주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고백할 때,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부분 들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 나를 구속하신 주, 끝까지 그 사랑을 잃지 않게 해서. 로마서 8장 28절 본문 말씀 앞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아주 심령 속에다 뿌려야 돼. 그리고 이 속에 잡초가 많이 났잖아. 세상 것으로 이 묵은 땅을 아주 갈아엎어야 돼. 쟁기로 엎듯이. 그걸 이제 성령께서 엎고 있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뭘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냥은 절대 열매 안 맺으니까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갈아 엎는, 그러면 의를 피같이 내려준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게 했던 그 의를, 그냥 그 은혜를 피같이 쏟아낸다고 그러죠. 이런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감춰진 비밀로 전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의 한 그 목사님 언어를 해가지고 언어의 뭐 이단은 무엇이고 이단은 무엇이고 이단은 무엇이고, 와 답 옆에서 보면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 만약에 신천지 사람을 좀 막 딱 부딪혔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언어가 이런데 어디서 그러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막 퍼 부을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생각지 않는 것도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부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합당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뭘로요? 지금은 세상이 악하니까 이런 삶을 산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 진실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세상 목사들한테 속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밖에 벗어나지 말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더욱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에 붙잡힌 사람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